맛있어? 어디 갔어? 꿀꺽했어? 어? 비도 찍지도 않았는데, 응? 꿀꺽하면 어떻게 해? 자, 그래. 야, 하나 더 먹어. 자, 이거 여기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먹어. 응? 오케이. 생선도 잘 먹고, 고사리도 먹고, 느타리 버섯도 먹고, 못 먹는 게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 땅 서북쪽으로 제일 끝머리 쪽에 와 있습니다. 여기 워싱턴 주고요. 시애틀에서 서쪽으로 한 160km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맞은편은요, 저 바다 건너 산이 보이는 저기는 캐나다 땅이에요. 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 밴쿠버 섬이라고요.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한 3분의 1 되는 아주 큰 섬입니다. 네. 여기가 만이에요. 조금 이렇게 협곡같이 이렇게 피오리드같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만 쪽에 있는 그런 자그만 그냥 바닷가 마을입니다. 예, 조그만 바닷가 마을인데요. 여길 제가 왜 왔냐면은, 제가 전에 일하던 곳에 사장님 내외분하고 여기서 랑데뷰를 하기로 했어요. 그분들이 낚시를 좋아해서 이쪽으로 낚시를 오는데 저랑 연락이 돼서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낚시 같이 하려고요. 저도 낚싯대를 샀고요. 낚시 라이센스도 사고 그랬습니다. 낚시에서 큰 물고기 잡아갖고 보여드릴게요. 맛있게 먹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또 군침 돌게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전문이시네, 그냥 전문가시네. 아우, 제가 황제된 느낌인데요. 양쪽에서 이렇게 딱 해주시니까. 그래서, 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어디 한번. 또 시식을 또 하는 걸 또. 자. 되게 부드러워요. 맛이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네. 껍데기도 잘 먹고 살도 잘 먹어. 먹을래? 이것도 먹어? 이것도 번개불에 그냥 콤볶아 먹듯이 그냥 볼까? 너 먹을 거야? 아이고 참, 아빠는 하나도 못 먹고. 응? 먹어? 좋아? 안 줄라 그랬네. 이렇게 가시 있어. 안 돼. 엄청 크다. 두껍지? 예, 예,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워요. 이거 내장도 다 뺀 거예요. 뺐는데도 이렇게 두꺼워. 네. 와. 와, 이 큰 거를 또 저보고 또 다 먹으랍니다. 예. 요거 조그만 거 바이슨이 다 뺏어 먹을 것 같고요. 한 마리 더 걷습니다. 노릇노릇 아주 되게 맛있어 보입니다. 살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냥 입 안에서 그냥 살살 녹습니다. 놀래미라는 물고기인데요. 저는 또 처음 들어보고 처음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제 손으로 옵니다.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또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죄송해라. 맨날 접어먹어요. 이 맛있는 것들을. 네? 고소해요, 이번에는. 약간 되게 부드러웠는데, 막 녹았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많이 구워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고소해요. 고소해서 더 좋습니다. 이렇게 흔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청자분이. 맛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일단 먹으면서 혼자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 옆에 딸리니까 떨려. 조금 있다가 저 페리를 타고요. 올림픽 페니슐라 올림픽 반도로 갈 겁니다. 저도 저거를 안 타면은 100마일 정도를 이렇게 뺑 돌아야지 이쪽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